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오늘은 2024년형 중소형 듀얼 템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4년형 중대형 듀얼 템퍼 제작하면서 중소형도 같이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중소형 듀얼 템퍼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두 조직량에 따라서 탬핑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탬핑면은 각각 5mm씩 되어 있고요. 이거를 최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원두 조직량에 따라서 탬핑이 가능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이쪽 면에 보면은 눈금선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탬핑면의 교체 확장성입니다. 사실 23년형 템퍼의 경우는 탬핑면이 이렇게 통으로 제작돼서 다른 모카포트 타입을 지원하려면 새롭게 통으로 제작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제작한 템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특정 탬핑면을 교체할 수 있게끔 제작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탬핑면을 제공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모카포트 탬핑이 가능하게끔 제작을 한게 이번 중소형 템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중대형 템퍼와 중소형 템퍼에 있는 탬핑면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템퍼를 이제 구매하실 때는 큰 면은 교체가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뉴비너스 4컵과 무사 4컵 쪽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쪽 면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쪽 작은 면 같은 경우는 뉴비너스 2컵, 그 다음에 무사 2컵 소형 모카포트 지원하고요. 이쪽 교체되는 면 같은 경우는 모카 익스프레스 2컵, 미니 익스프레스 2컵 이런 쪽 지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면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중소형 듀얼 템퍼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모카포트를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이쪽부터 보시면 무사 4컵입니다. 뉴비너스 4컵 동일하고요. 가장 큰 면, 중형 면 이쪽이 지원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뉴비너스 2컵, 무사 2컵이 되겠죠. 작은 면이 탬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2컵, 그 다음에 미니 익스 2컵. 마찬가지로 이쪽 작은 면이 이렇게 탬핑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소형 모카포트 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템퍼 하나면은 탬핑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탬핑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사 4컵과 비너스 4컵입니다. 위에다가 도직링을 올리고 원두를 담았고요. 참고로 도직링은 중형 도직링입니다. 이번 중소형 듀얼 템퍼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도직링 위에다가 바로 탬핑을 할수 있는 구조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탬핑이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사 4컵, 비너스 4컵 이렇게 탬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모카 익스프레스 2컵을 탬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모카 익스프레스 2컵이랑 미니 익스프레스 2컵은 같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카 익스만 탬핑하겠습니다. 작은 면을 통해서 탬핑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직링 위에다가 탬핑이 가능하고요. 이 모카 익스프레스 2컵에 사용한 도직링은 소형 도직링입니다. 바로 위에 올려서 이렇게 탬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뉴비너스 2컵, 그 다음 무사 2컵, 소형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이 소형 면은 도직 위에다가 올려서 탬핑도 가능하긴 한데, 이 옆에 면 넓이 때문에, 최대치를 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대치 했을 때 탬핑이 됐는데, 소형 면 같은 경우는 도직링을 빼고 탬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소형 템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 탬핑면을 다 같이 한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일반 판매할 때는 옵션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